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시인 줄 알고 일찍 오신 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모두 모두 일찍 오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일찍 옵시다. 다음 주에 일찍 옵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주 성령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하라고 했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할까요? 오래간만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더워요?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우리와
시간 우리 영혼에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또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모습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잠깐 먼저 서로를 바라보고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이러한 간단한 인사는 다들 하고 계시죠? 네, 특별히 목장 모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임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를 잠깐 할 텐데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무조건 웃겨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웃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웃기겠습니다. 네. 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지금 여기서만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니라 우리 가셔서 목장 예배할 때, 목장 모임할 때 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라고 하면은 음악이 이렇게 다 흐르면은 생각이 잘 나죠, 그렇죠? 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잔잔한 음악 한번 싹 틀어주시면 네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기억에 남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주로 그런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행복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아니면 아프고 슬펐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다. 그죠? 어떤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보다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있다는 거죠. 시간이 훌쩍 지나고 그것을 회고할 때야 비로소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더라 하더라도 돌아보고 곱씹어 보지 않으면 한때의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을 테고 쓰라리고 가슴 아픈 경험을 할지라도 돌아보고 곱씹어 보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나의 경험이 된다. 네, 행복했던 일 또는 가슴 아프고 슬펐던 일 많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일평생 살아오면서 아, 참 내가 행복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테고 가슴 아프고 쓰라린 그런 기억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 그랬었지 아 그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복했던 시간들 또는 가슴 아프고 쓰러졌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일까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그 사건을 다시 되돌아볼 때에 그때에 그 경험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나눌 때도 그냥 사건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 사건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누는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사건, 모습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예배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저는 지금 이 예배입니다. 네, 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는 가장 내 삶의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 내 삶에 드리는 개인의 예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제목은 지난주 설교 제목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부터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이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응답이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는 서로 고리에 엮여 있어 연결이 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 때 예배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예배가 있다 그랬죠? 네,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이렇게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크게 통틀어서 모이는 예배다라고 칭할 수 있고요. 모이는 예배 이후에 흩어져서 내 삶을 통해 또 가정에서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는 목장 예배 그 모든 예배를 흩어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그 가셔서 목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역시 흩어지는 예배임과 동시에 모이는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우리 그 목자와 분목자분들께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아니면 잘 못 드리나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목장 예배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잘 못 드리나 한 주간을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예배를 어떻게 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목장 예배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목장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가 어떤 걸까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뭘 기대하고 오나요? 내가 이번 이 예배에 내가 큰 은혜 받아야지 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죠. 예배가 기대가 된다, 말씀이 기대가 된다, 은혜 많이 받아야지. 그런 기대 많이 하고 오시죠. 예배를 통해 내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 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시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시나요? 네. 그런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좀 더 예배를 좀 더 우리 목적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나의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만약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나의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나의 신앙의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라면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 주님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우리가 먼저 받는 은혜를 먼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보통 우리는 한 주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시나요? 성전에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나요? 어떤 준비하고 나오시나요? 목욕 제기하고, 네, 옷을 깨끗이 입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희들에서 목사님들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인가요?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찬양대가 찬양대 연습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헌금위원이 안내위원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얼만큼 준비했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기다려왔고 얼마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내 삶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거.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모이는 예배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흩어지는 예배에서는 또 내가 예배의 삶을 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받는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 크게 두 가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두 가지로 살펴봤고요.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에 어떤 예배로 드리자라고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은 여기 목장 나름지 보게 되면은 굵은 글씨로 딱딱딱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첫째 뭐죠? 예배를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리자. 둘째는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드리자. 셋째 예배를 혼인 예배처럼 드리자. 장례 예배,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리자. 그냥 장례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장례 예배.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될까요? 예배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내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예배 후에 귀한 은혜가 있고 나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겠으나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나의 것이 채워지면 안 되고 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려지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욕심, 거짓, 고집, 질투 이 모든 것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 죽이고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죽어야 예배는 예배의 자리, 내 삶 속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소리를 크게 내고 내 언쟁하면서 내 목소리를 많이 내며 내 생각을 주로 얘기하고 내 모습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아 내가 죽어야지 한다면 안 죽어져요.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만 드러난 삶이었거든요. 근데 예배에서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도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예찌르 찬양팀 그 봄 색깔로 옷을 맞춰 입고 찬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죠. 나는 무슨 색깔이야? 아니면 당신은 무슨 색깔 같아? 시작. 나는 무슨 색깔 같아요? 저는 무슨 색깔처럼 보이나요? 파랑.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당신은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고 놀랐거든요. 왜 그랬냐면 나는 바탕색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바탕색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바탕색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색이 바탕색이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돋보이고 싶은 색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바탕색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생각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장례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할 때에 모이는 예배에서도 나의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둘째는 예배를 어떤 예배처럼 드리자고요? 그렇죠.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드리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범죄가 가득하며 이러한 것들이 TV만 틀어도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들,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신문을 봐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신문이고 TV 뉴스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드라마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드라마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막 그 막장까지 가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하고 막 눈을 이렇게 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조건을 찾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예배를 해야 된다.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다만 한다고 해서 감사가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모이는 예배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를 어떤 예배처럼 드리자고요? 혼인 예배처럼 드리자. 오래되셨지만 결혼할 때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되셨지만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서약을 하죠. 주로 어떤 서약을 하시나요? 네, 검은 머리 밥 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어김없이 아니요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 들 때 동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광고를 보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예 하는데 혼자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학교에서 출석 부르는데 누구 아니요. 네, 결혼할 때 기억나시죠? 네, 평생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면은 예 라고 대답했던 기억하시죠? 그렇게 다 서약하셨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 예? 하시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과 혼인 생활하는,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혼인 예배처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드리고 혼인 예배처럼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론의 네 줄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우리 말씀 나눔과 적용 1번, 2번, 3번을 다 다뤘거든요. 제목만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 적용 나눔과 적용 1번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장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2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절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3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혼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장례 예배, 감사절 예배, 혼인 예배처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네 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배를 시작. 장례예배를 통해 버리고 죽여야 할 것들을 과감히 죽이고 감사예배를 통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감사의 고백을 하며 혼인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 신실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어서 장례 예배처럼 감사절 예배처럼 혼인 예배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며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어디서든지 하느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어서 우리가 모이는 목장 가운데서도 그 목장 모임과 또 목장 모임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안 나타났으면 특별이라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네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 하는 것 쭉 지켜도 보고 또 목장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울리거든요. 예, 아까 장 목사님처럼 그래 맞춰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습들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레크레이션 강사면서도 예,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특별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자들 모임할 때도 이분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 보내셨어요. 졸려고 맘먹고 왔는데 뜻밖의 장례 예배 드리라 그러고 감사 예배 드리라 그러면 헌금부터 생각나죠. 추수감사 헌금. 예, 그 다음에 혼인 예배면 어떻게 해요? 예, 지키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들 많죠. 예, 저도 잘 못 지키고 살아왔는데 예, 다 이렇게 이 보복을 당하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예, 다들 갚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저도 이제 살아올 때 정말 일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디 간다 그러면 옆에 강이 있고 산이 있으면 강도 좋고 산도 좋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그거 외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일만 했어요. 외국에 집회를 가더라도 그 집회만 하고 바로 돌아오고 너무 융통성이 없었는가 아니면 너무 목적 중심으로 살았는가 예, 그런 삶을 돌아본 겁니다. 자 시작할 때 우리가 이달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띄워주세요. 영상을 이렇게 지우지 말고 그냥 계속 좀 두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저도 이렇게 요즘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미 외운 것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 삶 속에서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맨 처음과 맨 끝을 보면 우리가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둔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뿌린 여러분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오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의 모습은 또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겠죠. 일반적인 진리 속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둔다. 그래서 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둔다. 뭐를 거두느냐?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많이 심으라고 그렇게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선언할 때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낙심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절망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에 내 마음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따라가면 같이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뭘까요? 왜 이 말씀 들어갔을까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선은 우리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거나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니까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내가 생각했던 때에 생각했던 모습으로 안 될 때 낙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해도 난 안 될까? 불평도 될 수 있고 원망도 될 수 있고 속상함도 될 수 있고 포기도 될 수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무엇을 할 때 포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뒤집어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포기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뭐?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분 있어요? 에이, 목자 그냥 못하겠다. 금방 포기합니까? 그래도 나를 세워주었던, 그래도 나와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사람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뭐 얘가 별로 좋은 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분이 오늘 목사님 응답 목사님 통해서 응답 받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선을 행할 때는 참 힘들 일이 많은데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죠?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매. 때는, 그때는 언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어떤 때죠? 가장 유익할 때, 가장 우리에게 풍성할 때, 그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이를 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도 많이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입술로 선한 걸 많이 뿌려야 되겠죠? 그죠? 입술로도, 몸으로도, 삶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해서도,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또 나에게 주신 직책을 통해서도, 뭘 하라고요? 선을 우리가 뿌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지, 오늘도 낙심되는 일들이, 소식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낙심되는 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은 내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본성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티브 전략을 쓰는 이유가, 부정적인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네가티브, 남들 욕하고 뭐 거짓말, 거짓뉴스 만들고 하는 이유가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주는데, 그게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방패 삼아서 탁 치는 거예요. 말씀의 방패를 삼아서 탁탁 치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거두리라. 예, 우리가 거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 무엇을 뿌려야 될까?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여러분 이제 거두셔야 돼요. 어떤 거 좋은 거, 복된 것, 그렇게 거두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3월달 할 때마다 낙심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일들, 예, 그런 것, 아,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예. 저도 이제 몸이 작년이 제가 참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 기도힘 때문에 다시 일어났는데, 뭐 1년, 1년마다 양쪽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기도의 장막들이 톡톡 걷어지잖아요. 저도 담낭 제거 수술 받았고, 코로나 겹치고, 이명도 심하고, 완전히 아 이제는 여기까지 모양이다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더 깊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지만은, 제가 아프니까 아, 오늘도 매일 매 순간 떠오르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사람, 그 절망을 쳐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포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희망을 얻게 해달라고,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저 도와주는 우리 중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는 희망이 없다. 정말이다. 이제는 생로병사라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목사님이 볼 때는 아, 저 큰 교회 목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예, 뭐 많은 것도 이루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인간적인 희망은 없다. 어떻게 잘 죽느냐가 이제 남아있다. 예, 저는 요즘 그런 기도에 우리 어머니처럼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양병원 안 간다. 나는 자는 잠길에 세상을 떠난다. 그 기도 계속 제가 볼 때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도대로 그 마지막 전날까지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 다 갚고. 참
돌아보면 아 멋있게 사셨구나. 예. 끝까지 힘들지만은 90 다 된 노인네가 이 바닥에 앉아서 일요일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걸음 자체도 잘 못 걷는 그 걸음 가지고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그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참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암투병하면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 우리가 지금이 다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그 삶이 있다. 그 소망을 전하는 일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할 일 많아요. 인간이 뭐 저런 게 있나, 몇 번을 해야 알아듣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들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자꾸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그 확신 붙들고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 이제 뭐 금년이 23년째 되니까 처음 왔을 때 이거 뭐 예배 시간 얘기 못하고 목자님들이야 우리가 그 제가 참 정말 귀하고 교회를 움직여 가는 분들이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참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쭉 계셨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 모셔봤기 때문에 그 흐름이 다 그걸 알죠. 원로 목사님 계셨고 또 김동호 목사님 모셨고 뭐 저는 이게 좋게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탄탄하게 목회를 해놓고 김동호 목사님이 막 뒤집으면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전 씨앗을 뿌리도 참 잘 거둘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외로웠어요. 외롭고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때만 해도 전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알고 동안교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1년짜리라 그랬어요. 저거 1년 있다가 쫓겨간다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은 5년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5년 이상 버티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래요. 기도의 힘이 놀랍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 10년 지나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가 붙들었던 사람이 크게 세 사람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 첫째. 여호수아 뭐냐 제 모델로 삼았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희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인도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그래서 책이 꽤 두껍게 나와 있어요. 한 두 번 정도 강의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52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은 길었죠. 그러나 52일 동안 무너진 곳을 싸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았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를 잡았어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52번 예배를 혼자 드려요. 어디가 무너졌다 또 위기가 있다 할 때 혼자 개인적으로 이 작정 예배라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들락날락거려도 막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삶도 무너졌는데 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참 극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지만은 재미있게 체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원 짓고 사실 우리는 헌금해서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처럼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40억 가지고 360억 공사를 끝낸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쉬운 게 많죠. 예. 우리가 교회도 이거 사실 다시 짓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통을 다 바꿨으니까. 옛날 교회 보신 분들은 옛날 사진들 보면 뭐 복도에 막 여러 가지 철제 뭐 캐비넷도 있고 거기에 막 더덕더덕 옛날 주일학교 그 넘기는 그런 거 있고 지저분한 거 이거 없애겠다. 그래서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지하 1층 차 냄새 맡으면서 매연 맡으면서 주일학교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시작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주변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것을 했는 것이 거의 한 10여 년 이제 빚을 갚으면서 작년 연말에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특별한 금 없이 경상비를 줄여서 인건비도 줄이고 경상비도 줄이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때는 숙소도 없죠. 건물만 하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당의 바닥에 가서 아침부터 52번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 하고 한번 마무리. 그게 한번 52번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죠. 아프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는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딱 30억 정해놓고 그렇게 지었거든요. 저는 유성선 집사님한테 아직도 참 감사한 마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헌신적으로 참 지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하고 두 개를 정말 자신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진심으로 지었다는 걸 제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녁 한 8시쯤 되더라고요. 그 뭐 성령국 집사님하고 그 사찰하신 집사님 보셨으니까 관리한 집사님 보셨으니까 왔는데 불과 한 보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버려졌던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묘지를 쓸 수도 없고 허가도 더 이상 안 나고 군부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군에 그것이 소속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이 군 재산으로 해서 거길 탄약창을 짓는다고.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냐면 15억 5천만 원이 우리에게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국가에서 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장할 때 별 사람 다 나오거든요. 얼음장 놓고 뭐 이것도 이 돈도 내놔라 그러는데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이장 다 해주고. 그리고 마침 묘지를 구할 때에도 전국으로 다 다녀봐도 묘지를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전명규 집사님하고 김용구 집사님 두 분이 예 많이 쓰셨어요. 뭐 전 집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참 예 많이 쓰셨어요. 장례식도 많이 다니고.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죠. 그분들도. 근데 묘지를 갖고 와서 참 잘 돼 있는 묘지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버려진 이 땅을 하라고. 싸기도 싸지만은 이 땅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묻혔던 국립묘지를 생각했어요. 길가에. 그리고 깔끔하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비서 큰하게 세워져가지고 분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가 저항이 아니라 쫙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잔디를 깔아서 볼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개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처음이니까 시범으로 잘해봐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국립묘지처럼 만든 거예요. 제가 제시했던 모델이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국립묘지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앞에 땅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주유소 땅도 어떻게 우리가 구입했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뭐 제가 비주얼 고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예산이 20몇억대 이 땅 30억 했어요. 앞에 있는 땅 지금은 평당 1억에서 1억 한 5천 할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요. 예, 뭐 이런 뭐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이렇게 지금이었으면 구입을 하지 못해요.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 집주인이 그 주유소 주인이 이 땅 등기를 우리 교회 앞으로 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지불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나요? 아마 여기 부동산 하신 분들은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쭉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있다면 교회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졌다면 그래서 카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숙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 묘지를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붙잡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부분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바나바는 구보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었죠. 자기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헌신해서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쓰도록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공동체를 세워나갔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예, 바나바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죠?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죠. 한 사람을 인재를 길렀죠. 양성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선교를 했죠. 선교를 하고 자기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갔다 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 때문에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서 마가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바울하고 화해를 시키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아, 이거야말로 모델, 우리 모델이다, 그 생각하면서 교육훈련 교재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저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때는 제가 거의 집에 못 들어갈 경우가 많았어요. 교재 다 쓰고요. 교재 다 쓰고 제가 강의를 다 하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자막 보고 강의는 안 만들어서 하시지만 처음엔 제가 그걸 다 했어요. 중보기도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데서 가서 할 때는 3일 금식하고 가면 너무 허기져서 지쳐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밥을 먹고 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교육훈련을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 가장 저항이 심했던 것이 새생명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다 믿는데 무슨 지금 와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는가, 그런 반발들이 기존 신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작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시작해서 교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나중에는 중보기도 훈련하고 바나바 훈련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져 왔고, 선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입할 수 없도록 스스로 다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면 누구 줄 설 필요도 없고 딴 갈 필요도 없고 그 사역한 걸 가지고 우리가 후보 마을에서 또 사역하는 그게 있으니까 후보로 세워서 자연스럽게 해서 교인들에게 내어놓고 받도록 하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일꾼 개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장로님은 세워지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꾸면서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역을 이제 저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5년 정도 남았으니까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뭘 해야 내가 정말 정천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유익을 구치 않고 했던 부분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 교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진심입니다. 사심 없이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친 성도들이 와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훈련받아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거치면 10년은 가서 그냥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새롭게. 거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이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현준 목사님이세요. 청파동 교회 가서 잘한다고 소문하니까 광주 양림교회는 120몇 년 된 교회예요. 광주의 모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셔서 얼마 전에 가서 만났어요. 격려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목사님 감사하다고 서로 나누고 했을 정도로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담임으로 나가게 해야지 그냥 있다가 여기서 신방만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안 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까지 훈련받고 양육되고 자라놓은 거예요. 근데 후회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장이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한다는 그 마음의 모토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살쪄요. 병에 걸려요. 근데 건강하면 성장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재정 집행권을 가지고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정책이나 방향을 정하는 부분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된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여기 있을 때 막 힘들다고 욕하고 하던 목사님들 지금 사회관대 가보면 제 하는 거 그대로 해요. 주부까지 똑같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도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해보니까 알겠거든. 근데 제가 후회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건강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를 딱 겪고 나면서 생각하면서 아,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들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카나 목사님 만나보기도 하고 최홍조 목사님이나 또 이동 목사님이나 만나보면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엑기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전도를 해야 된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전도 안 하면 고여버린다. 마음이 고이고 생각이 고이고 사역이 고이고 그래서 병들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으신다, 역사하신다, 일으키신다. 전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왕 누구예요? 저라는 사실을 알면 놀랄걸요? 세신자들 직계하면 메시지 듣고 오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 전체가 전도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와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믿는 정말 이 진리를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회 올 김성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미나에 전 세계에서 교역자들이 2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그렇게 했냐. 서울 부산 시내가 들썩들썩했으니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중에 자기가 보는 것이 전도와 양육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겠다. 물론 자기가 각자 찾아가서 나 중보기도 훈련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뭐 만화부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의 목장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 길러야 되겠다.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고 살펴봐주는 그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이제는 전도와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3월 26일 날 27일 28일 뭐 김성호 목사님은 집회를 외부로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 7분을 그 집중훈련에 보냈거든요. 그럼 이번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을 다 시켜요. 훈련시켜서 성장한 교회들, 길러낸 교회들. 대만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자가 2%인가 그랬는데 이 두 날개의 교회 때문에 3.몇%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드러나잖아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나누고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성장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마무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될 중요한 부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좋은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난 그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돼. 나도 못 믿는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김성호 목사님 얘기, 정명석 사람이 한 사람 회심해서 자기 교회에 돌아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양육반 훈련을 받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주인을 바꾼 거예요. 정명석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구세주라고 생각,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뭐 거기서 워낙 10년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더래요. 저는 가짜한테 속아서도 제 모든 것 다 바쳤는데 교인들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헌신이라는 게 어거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붙잡아야만 되거든요.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전하는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좋았을 때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 소식을 늘 듣고 보고 하는 우리 속에 뭔가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살아갈 때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는 데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잘 양육되어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할 때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목사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목사님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놀도록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 그렇다고 논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괴롭혀야 돼요. 정말 열정 있는 사람, 목사님 여기 신방해달라고, 여기 신방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전화가 빗발처럼 오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또 목사님 살아 여러분이 살아요.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 부분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곱 명의 목사님을 이번에 훈련에 보낸 거예요. 제대로 양육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26일부터 시작되는 그 26, 27, 28, 3일간 김성호 목사님 좀 부탁을 해서 일부러 오세요. 그분이 20년 만에 나오더니 집회 안 나갑니다. 가까운 친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본인이 와서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받은 교육 훈련도 잘 받지만은 양육이 되어, 소그룹으로 양육이 되면서 해야 되겠다. 저도 양육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 가정하고 식사하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0몇 년대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심지어 저희 집사람에게는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등록하시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누군지 몰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 생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인들 가정하고 식사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너무 다릅니다. 제 마음속에 중심이 그겁니다.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바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교훈으로 우리가 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 22년도 코로나 시절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했다. 정말 교회가 그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 주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심었던 열매들이, 여러분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쌓여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여러분들입니다. 목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질적으로 살아갑니다. 당회나 이런 기본 조직들은
구조를 만들고 방향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살리고 생명있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쭉 훑어볼 때 한 분 한 분들이 그 어두운 시대마다 감당했던 그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대에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예, 제가 그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분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죠? 다시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의 삶을 우리가 증거하고 소망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 소망을 증거하고 절망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목사님 두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목사님 모임들도 마을 모임들도 이런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어디서나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쭉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마음 기억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3월 26일 날부터 27일, 28일 여러분 마을 하여튼 식구들 다 모시고 나와서 3일 우리 같이 훈련받는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일반 광고 시간에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정말 중요한 모임이다, 교회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임이다, 중요한 집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첫날 나오고 둘째 날 나오면 교재를 교재하고 성경 교재를 찾은 걸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 놓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둘째 날 나오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첫째 날 나오시고 주일날 저녁에는 나와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둘째 날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책자하고 그 성경 규절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한영원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뿐만 아니라 1만 번 우리 동안 성전 기도 지금까지 2천 명이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은퇴할 때까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두 번 이상 하는 것을 이름이 등록되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카운트다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하세요. 기도하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여러분께서 다시 재헌신하시고 중보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그 만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설교 중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들었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정문주 장로님, 양근대 집사님 정문주 장로님 그 가정에서 로덴푸드죠, 가정에서 참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섬겼던 분이죠. 예, 섬기고 또 열심히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좋은 본을 보였던 분인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냥 이익만 하고 뭐 회사만 늘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교회를 세우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별내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세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워놓으니까 지금은 한 400명 나온다 그러는데 한 7,800명까지 코로나 전에 나왔다가 젊은 사람들 양육되고 우리에게서 잘 훈련된 남목사님 가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신도시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표해 주셨고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나눔의 삶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문 장로님 원치 아니하게 지금 질병으로 조금 고통당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또 마을에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제가 그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께서 참 존경하는 어른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암 치료를 끝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에게 암에 안 걸려도 좋으니까 항암 치료 한 번만 받아보라고, 1차만이라도 받아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전화 한 통이 참 중요하고 말씀 한 절이 중요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끝내라고 천국에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갖고 살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목자님들도 해서 목사님, 이 성도님한테 문자 한번 넣어주세요. 제게 그렇게 부탁해 오는 분 있어요. 저는 받자마자 바로 기도해요.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119 문자 와도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억나면 전화하고 그다음 확인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을 목사님들은 뭐 맡고 있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또 그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마을 목사님들을 잘 활용하세요.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한데 활용하세요. 마을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가 함께해서 함께 거두는 씨앗, 씨앗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없죠? 끝날 때 질문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반역자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세우신 이 목자님들과 우리 부목자님들과 헌신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씨앗을 뿌리오니 울며 씨앗을 뿌린 자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다늘고 두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